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선생님, 여사님,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생님, 여사님.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동안 이제 신청곡이 많아서 신청곡 이거 해드리느라 아직 신청곡 남아 있습니다. 할게 있는데, 이제 신청곡만 하다가 또 이론도 또한 번씩 해야 되니까, 오늘 이론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C키하고 그거에 따른 나란한 조인 A 마이너 키를 했지. 그로부터 C 메이저 스케일하고 A 마이너 스케일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 메이저 스케일하고 E 마이너 스케일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한몇 강쯤 지나가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여사님들께서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의 묻는 순서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 자, 샵의 묻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라고 말씀드렸고, 파도 솔, 레이 부분을 외울 때 파도 솔이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고 하실 말씀드렸지. 이렇게 배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하나 나왔는데, 전에는 조표가 하나 안 붙는 거 있지. 자, 샵이 붙는 순서가 먼저 붙으니까, 파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이 솔자리 아닙니다. 제가 잘못 거세가 약간 위에 보이는데, 파에 붙은 겁니다. 조표는 음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막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파가 붙든지, 이 파샵에 이 자리만 붙는 게 아니라, 그냥 파 음높이에 관계없이 다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적용이 되고 여기 파자리도 적용이 다 되고 모든 위치에 파는 다 적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샵이 여기 하나 붙어 있지. 그럼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예전에 신청곡 강의에서도 잠시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딱 요거 이론 강의에 맞춰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이 붙었지. 이제 파에 여기 이제 샵이 붙었으면 어떤 음이 어디가 되냐면 파 위의 음이 뭐지?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외울 때파 위가 솔이지. 그 바로 위 음, 이 솔이. 이솔 자리가 어떤 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솔 자리에 높이에 관계없이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 라, 시, 도, 레, 미 되고 여기 파에 샵이 붙어 있지. 그 샵이 붙어 있는 거는 제가 음 이름으로 저번에 P라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파샵 또는 P가 되고 솔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솔, 라, 시, 도, 레, 미, 피, 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빠르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도 이제 코드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솔이 G에 해당되지. 그래서 G, A, B, C, D, E. 원래는 F였는데 여기 샵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F샵이라 표현하고, C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영어 이름도 이렇게 몇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A, B, C, D, E, F, G, A, B, C 이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좀딱 되면 쉬운데, 요게 한 번씩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G는 요 소리 되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처음,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 처음 보면 이해가 잘안 돼. 그런데, 인터넷 검색어에, 유튜브 검색어에, 김종호 생기초 오브리 강의, 이렇게 치시면, 이게 1강부터 나와 있어요. 초급 1강부터요. 아니면, 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그게 제가 카테고리별로 딱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거 보시면 바로 이거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요렇게 지금 적었지. 어떤 음이 솔이 되는 거. 솔이 되는 거를 뭐냐 하냐면 G 키라 합니다. G 키. 다른 말로 정확히 말하면 G 메이저, 메이저 키가 되지. 그러면 이게 키가 되겠고, 요렇게 그러면 G 음부터, 영어로 G 음부터 이렇게 나열한 거야. 이렇게 나열한 거를 뭐냐면 G 스케일. G 스케일이라 하고 혹은 G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조성이. 우리 무슨 무슨 조 한다 아닙니까? 뭐 키를 반키 낮춰주라 뭐 하는 거 있지. 키 이름으로는 G 키가 되고, 이렇게 음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거. 나열한 거를 그냥 G 스케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란한 조할 때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1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로부터 자, 음을 한 뽑 G 펜타토닉 한번 만들어 볼까 얘. 자, 뭐를 만들어 볼 거냐면 얘. 자, 펜타토닉은 죄송합니다. 볼펜이 보였네. 자, G 펜타토닉은 자, 몇 번 음을 사용한다 할지 얘. 예, 그렇지. 요게 1번 음이지. 1번, 2번, 3번, 4번 빼고 얘. 5번, 6번, 이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G 펜타토닉 스케일의 구성음은 어떻게 되냐면 솔, 라, 시, 레, 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청곡 강의할 때 몇 번씩 해드렸지. 예, 그래서 그거 일단 암기해 놓으시면 이렇게 이론 강의할 때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일단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예, 제가 신청곡 강의 때마다 중간중간이라도 간단한 이론을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참고하시면 나중에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머리에 쏙 들어오십니다. 예. 그래서 G 펜타토닉 스케일은 솔라시 레미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그러면 G 스케일에 쓰일 수 있는 이제 코드를 알아봐야 되겠지. 자, 한번 저번 시간 했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제 뭐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자, 해보면 자, 출발해서 하나, 둘 하고 요 C를 붙이면 되겠지. 자, 그리고 하나, 둘 가면 되지. 그 다음 레를 붙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쉽지. 그리 어렵지 않지. 그럼 제가 일단 기록을 해놓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이러면 시간도 좀 아끼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여기 보니까 솔 있지. 예. 솔부터 출발해서 두 칸 갈아 있습니다. 여기 기본 스케일에서 예. 하나, 둘 하고 요 C 붙였고. 예. 하나, 둘 했지. 예. 자, 그러면 요게 G, A, B, C 돼 있는 거는 일단 영어 음이름이고, 자, 코드로. 자, 코드로 무슨 코드인지 알아볼게요. 솔, 시, 레. 자, 우리 코드 공부했다 아닙니까? 코드 톤 이름 맞추기 공부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솔, 시, 레면, 자, 암기카드로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지? 예, G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암기카드 외워놓으시면 이제 바로바로 됩니다. 이제 속도가 300% 빨라져가지고 바로바로 나오십니다. G 코드 하면 솔, 시, 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부터 하나, 둘 가고 하나, 둘 가니까 라, 도, 미가 됐지.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가니까 라, 도, 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 도, 미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면 라, 도, 미에 해당되는 코드가 있었거든요. 라, 도미에 해당되는 코드가 뭐지? 예, 그렇습니다. A 마이너 코드지. 예, A 마이너 코드입니다. A 코드는 라, 도샵, 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C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C, 레, P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P에 걸려있지. 예, 그러면 C, 레, P에 해당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B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혹여나 선생님, 여사님, 요거 미리미리 한 맞춰보십시오. 제가 약간 텀을 드릴 테니까 예, 그 순간에 한번 맞춰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B 코드라 하면 C, 레샵, 파샵. 음이름으로 말하면 C, 리, P 이게 되겠지. 예, 그러면서 또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틀려서도 계속 복습해 보시면 나중에는 꼭 되거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래 안 해드려도 되겠지. 두 칸씩 가니까 도, 미, 솔이 되었거든요. 그럼 도, 미, 솔은 너무 쉽지. 예, 바로 정답하실 수 있지. 아마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이미 화면을 보시면서 예, 이렇게 속으로나 혹시나 다 C 코드 일하시는 분 계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C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여기 보면 레, 그 다음에 여기 파에 샵이 걸려있지. 그러니까 P라 읽어야 되지. P라 이래 되지. 레피라는? 네, 그렇습니다. D 코드입니다. 아, 아주 쉽지. 나 요 중에 요 코드에서는 제가 한 개 더 뭐를 이제 세븐 코드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 솔, 시거든요. 이제 그 법칙에 따라 제가 한 겁니다. 하나, 둘 하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솔하고 같은 거니까 요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미, 솔, 시면? 네, 그렇습니다. E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코드 다 암기하셨으니까 쉽게 되시리라 봅니다. 혹여나 잊어버린 선생님께서는 또 가서 카드 갖고 또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고두고 암기하시면 되니까. 예. 저도 이거 암기하도 중간에 까먹은 것도 복습하면서 그리 했거든요.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 코드가 됐고요. 이 코드는 어떻게 되겠지? 만약에 이 마이너가 없는 이 코드면 미, 솔, 샵, 시가 되겠지. 예, 미, 솔, 샵, 시.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다. 자, 요 보면 피, 요 파에 샷 걸려있으니까 피라 읽고 라, 도라 읽지. 자, 피라도는 뭘까? 예,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피라도는 뭔가 제가 해보면,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피라도는, 자, F샵 코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F샵 코드는, 자, 이거를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파샵, 라샵, 도샵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F샵 코드인데, 여기서 일단 마이너를 거쳐가 볼게요. 그러면 세개 중에서 중간을 반음 낮추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예, 이 원리에 따라 파샵, 라, 도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파샵, 라, 도지 않습니까? 피, 라, 도를 알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디미니시까지 배웠지. 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여사님들하고 디미니시는 어떻게 한다 했지. 이 마이너 코드에서 마지막 끄듬만 또 반음 내리면 된다 했지. 아, 여기 답이 있었네. 그렇지. 요거 디미니시가 그래. 약간 조금 어색하니까 그럴 뿐이지. 바로 찾아집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F샵 디미니시라 했습니다. 영어로 DIM이라 적고 F샵 디미니시 코드라 읽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계속 보시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드는 무조건 또 디미니시가 된다는 또 법칙도 발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마 이미 또좀 공부를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어차피 요 앞에 같으니까 요건 안 할게. 예, 똑같은 거니까. 예. 예, 끝났습니다, 이제. 이미 절반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쉽지? 예. 자, 첫 코드는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만들 수 있는 첫 코드는 G 코드와 A 마이너 코드, B 마이너 코드, C 코드, D 코드, E 마이너 코드, F샵 디미니시 코드가 있더라. 이렇게 끝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예. 요렇게 만드는 원리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가 이거 표시해놨지, 예. 자, 이거를 왜냐면 여기서 이 라에서 아까 라 나온 부분 있지에 여기서 또두 칸을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해서 여기 도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도를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레, 피, 라, 도가 되지에 이렇게 네 개인 화음을 사화음이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 스케일에서 다섯 번째 이 쓰이는 이 코드를 다섯 번째를, 여기, 이 스케일에서 5도라 합니다, 5도. 자, 이게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리 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가족 코드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이 1도와, 이 4도와, 이 5도를 가족 코드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코드를 외워야 되거든요. 아, 그러고 요거 말씀드려야지. 제가 이거, 자, 이것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예. 자, 레피라도. 자, 레피라도의 코드명이 뭐지? 예, 그렇습니다. 세븐 코드인 D7 코드지. 그렇지, 예, D7 코드지. 이 세븐을 만드는 방법은 제 강의 중에 세븐 코드 만드는 법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놨지. 반음 스케일로에. 예. 반음계 스케일로 이거 몇칸 가면 된다 했지. 예, 말씀드렸지. 해볼까요? 하나, 둘, 세개 가면 되지. 3칸 가면 됩니다. 이거. 예, 요 강의에서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은 여사님들께서는 한번더 보시면 또, 아! 하면서 기억이 바로 나실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꼭 그거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레피라도가 됐으니까 요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D7이라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뭐냐. 자, 이 스케일에서 1도인 G와 4도인 C, 5도인 D7을 묶어서 1도, 4도, 5도 코드인데 이것을 무슨 코드냐? 가족 코드라고 합니다. 가족 코드. 자, 가족 코드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그 음악 전체 하나의 노래에 그걸 구성하는 뼈대가 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1도, 4도, 5도에. 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 5도 코드는 긴장감을 갖고 있어서 이 5도 코드는 반드시 1도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D7이 보이면 요리 돌아간다. 이게 보이면 이리 돌아간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곡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연주의 원활한 연주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코드들을 이 노래 중간중간에 삽입도 하는 거거든요. 이 코드들만 또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코드만으로도 그 음악적 풍성함이 나타내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쪽 키에서, 다른 쪽 스케일에서 또 빌려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또 대리코드라고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아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예, 빌려오기도 한다. 아,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남의 집에서 좀 빌려온다. 공구도 빌려온다. 예, 이리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예, 일단 기본 코드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하는 김에 그러면 저번에 C 메이저 스케일 할 때에 C 메이저 스케일 했을 때 가족 코드는 어떻게 됐지? 1도, 4도, 5도가에. 예, C하고 F하고 G7이 됐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C하고 G하고 D7하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하나씩 복습해 가시면서 쌓아 가시면 됩니다. 절대 안 어렵지. 예. 만약에 한번 듣고 이해 안 되시면 예, 일시정지 해놓고 종이에 적어보시고 예, 다시 돌아가셔서 또 해보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반드시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지? 예, 쉽습니다. 선생님들, 저도 화성학 처음 접할 때 뭐 장삼이고 단삼이고 아, 이거 처음 들을 때 아, 이렇구나 알고 지나가면 까먹고 지나가면 까먹고 저도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나니까 잘 안 까먹고 까먹더라도 종이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A4지 넣어갖고 예, 적어가면서 하니까 솔솔한 재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샵 한 개가 붙은 자, 거 이제 중에 어떤 음이 미로 출발한 거, 자,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말에 나란한 조를 볼 겁니다. 나란한 조. 자, 아까 그 우리 G 스케일에서 어떤 음이 솔이었지. 자, 그러면 솔을 적고 많은 개 스케일을 하나 적을게요. 파샵이고 파고 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칸 간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세칸 가면 됩니다. 예, 세칸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같지. 아, 그러면 이 미가 어떤 음이 되는 이제 단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G 스케일은 메이저고요. 장조. 메이저가 장조라는 뜻이거든요. 장조가 되고 요렇게 세 칸 내리면 이제 이거는 단조,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는 밝고 예예 그런 느낌이고 마이너는 어둡고 쓸쓸한 느낌의 그렇지. 그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미로 끝나는 음이 되는 그 키를 E 아유 죄송합니다. E 마이너 키라 하고 이렇게 음을 쌓아 올린 거를 뭐냐 하냐면 E 마이너스 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E 마이너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추럴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드렸을 것 같은데 예, 이 자연 단음계, 자연 단음계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지. 예. 요 단음이란 뜻이 이 마이너란 뜻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뭐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그러면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었지. 뭐냐? 이 화성 단음계가 있었지. 예, 이 화성 단음계가 있습니다. 이 화성 단음계. 자, 이 화성 단음계인데 이 화성 단음계는 뭐냐? 영어로 입으로 말하면 E 마이너 하모닉 스케일. 예. 하모닉 스케일이라고 해. 이래 되는 거 들으셨지? 예. 그래서 이 화성이란 뜻이 이 하모닉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든 이거를 쓰시든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그냥 자연이란 말 그리고 화성이란 말을 썼거든요. 자, 제가 화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요에서 이 화성 단음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화성 단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성 단음계는 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일곱 번째 음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반음 올리는 겁니다. 샵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화성 단음계입니다. 자, 앞에 강의에서도 A 마이너 화성 단음계 있지. 그 A 화성 단음계에서도 제가 일곱 번째에다가 붙여드렸지.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영어 이름 적어볼게요. 이 그 다음에 이건 F샵이지. 뭐냐면 이거 붙었으니까 영어 이름입니다. 아직 코드 아닙니다. G, A, B, C.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D고요. D인데 여기 붙어 있으니까 D샵이라 해야 되겠지. 예, 그거는 E가 이름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조도가 낮아지는 걸 봤더만은 이 배터리가 거의 다 됐었네. 예. 아이고, 예. 제가 이거 편집해서 바로 부처가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리 됐거든요. 자, 그래서 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에다가 이렇게 샵을 붙여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음을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EFC. 아직 코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원리에서 몇 칸 뛰어가는 거 있지? 하나, 둘, 가고, 이거 붙이는 거 있지? 솔 붙이고, 하나, 둘, 가고, 이렇게 붙이고, 예. 이거 붙이는 작업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두 칸씩 작업을 하면,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합니다. 자, 보면 미, 솔, 시니까, 예. 자, 코드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여사님, 이제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 솔, 시니까, 예. 이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F인데 파가 붙어 있지. 파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피라 도가 되지. 그러면 피라도 요 앞 바로 앞에서 있지. 피라도. 예, 그렇습니다. F샵 디미니시가 되겠지. F샵 디미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 요것도 지금 샵 걸리는 효과지에 샵 걸리는 효과인데, 아,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원래 이제 솔, 시, 레샵이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코드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화성 단악기에서 이 레샵이 걸려서 제가 솔, 시, 레샵 해서 이 세 번째 있는 음이 올라가는 거를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리 필요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가요 쪽 부분 할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그멘트 코드라고 합니다. 오그멘트 코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 많이 가요제 쓰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그멘트 코드 요거는 이거는 일단 빼고 예. 원래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레샵 있지 이거 다 그 음계에서 나오는 부분이 적용을 안 받는다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리표로 하고 그냥 G 코드가 더 많이 쓰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5도 그러니까 그 세븐 코드 있지. 그 세븐 코드가 쓰였을 때 세븐 코드가 나중에 이 세븐 코드를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쓰였을 때 화성 단위가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동을 피하고자 제가 그림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요 G 코드에서는 이 코드가 안 쓰이고 그냥 G 코드가 쓰인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훨씬 쉽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솔시레가 G 코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라도미가 되지. 라도미는 그렇지. A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또 적어야 되겠지. 예, 요리 됐습니다. 그러면 C 레샵 여기지에 이거 파샵이지. 여기 샵에 적용을 받으니까. 예. 그러면 C 레샵 파샵은 예, 그렇습니다. B 코드가 되겠네. 예. B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미리 해 볼까 여기서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1도 그 다음에 여기가 4도 그렇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도 코드 4도 코드 5도 코드는 7 코드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려면 여기다가 요래가 라를 하나 더 쳐야 되지. 그렇지. 요 두 칸 더 뛰어 넘어 가지고 그러면 시 레샵 파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레샵 파라는 그렇습니다. B7 코드가 되겠지. 예, 요거 암기해 놓으셨으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볼게요. 도, 미, 솔은, 예, 그렇습니다. C 코드가 되겠고, 예. 자, 그 다음에, 요 뒤쪽 부분, 예. 레샵, 파샵, 라는, 예. 뭐가 될까, 예. 레샵, 파샵, 라.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 예. 자, 해보겠습니다. 레샵, 파샵, 라가 있어. 예.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은 안 든다 합니까? 그럼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모양이 나왔지. 그러면 또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D샵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D샵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레샵,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레샵이고,
쏠이 되고 예.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되지? 예. 라, 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음계의 그 스케일로 해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예. D 샵의 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1, 제가 법칙이 1, 4, 3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지. 예, 그거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샵 마이너를 찾아버리면 중간음을 일단 반음을 낮추지에 그럼 레샵이고 솔에서 반음 낮추니까 파샵이고 이게 라가 되겠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요거 아, 요거 죄송합니다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이 음이 도달을 안 했지에 예 그렇네 예. 그러면 다시 이거를 반음 낮춘 거 마지막 그 이 음을 반음을 낮추면 레샵 파샵, 라가 되겠지. 아, 그래서 이 부분이 D샵, 디미니시가 되겠습니다. 아, 조금 어렵지.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리 말씀을 드려도 이 자주 쓰이는 코드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면 이거 통과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여기에 1도, 4도, 5도 코드입니다. 이 스케일에서 1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도, 이 5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도, 4도, 5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래 쓰이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가요들 부르실 때 있지. 1도, 4도, 5도. 그리고 여기 보면 3도하고 6도 있지. 예, 이게 부가적으로 들어올 뿐이지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원리가 이해 안 되시더라도 통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 코드가 이 마이너 이 스케일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화성 다는기에서 1도, 4도, 5도가 이게 가족 코드로 쓰이는 겁니다. 즉, E 마이너, 그 다음에 A 마이너, B7,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E 마이너의 코드 톤은 미, 솔, 시가 되고, A 마이너의 코드 톤은 라, 도, 미가 되고, B7의 코드 톤은 시, 레샵, 파샵, 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가족 코드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5도 코드는 반드시 이렇게 7 코드로 표시해 놨지. 원래는 7 코드 안 하고 그냥 B 코드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7 코드를 해 놨냐면 7 코드를 설명드리고 해 놨냐면 이렇게 하면 반주기 악보상에 이제 코드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중에 직접적으로 오브리란을 배우고 코드 톤 이론을 배우면서 같이 악곡 분석을 할 때 분석상 굉장히 용이해요. 편해요. 그래서 미리 이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더 말씀 정리드릴게요. 이 부분이 약간 혼동이 올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어이구, 죄송합니다. 스케일 상에 1도, 요거, 4도, 5도를 가족 코드로 하고, 이 5도 코드에서는 7 코드를 쓴다. 이렇게 요 표시 칠해야 돼있지. 예, 그래, 7 코드. 정확하게 말하면, 도미넌트 세븐 코드로 하거든요. 아, 세븐 코드를 써서, 아, 그렇게 한다. 이까지만 이렇게 아셔도 충분히 정리가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G 스케일. 자, G 스케일에서, G 스케일에서, 자, 1도, 1도, 4도, 5도 코드가 만들어졌지. 그럼 1도 코드는 C, 4도는 C, 5도는 D7이 되겠습니다. 이게 1도 코드, 4도 코드, 5도 코드, 가족 코드가 되겠고 E 마이너 화성 다는 게 그냥 편하게 그냥 E 마이너 스케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할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화성인데 E 마이너 스케일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가요의 스케일이 화성 다는 게라서 그렇습니다. 1도 코드는 E 마이너 그 다음에 4도 코드는 A 마이너. 그렇지. 5도 코드는 예? 예, B7이 쓰인다. 이렇게. 이게 1도고, 4도고, 5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주의점이, 요,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G 코드에서 이거 레에 샵이 붙어야 되는데, 샵이 붙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분석 안 드렸습니다. 예, 요 코드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빼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요를 분석하다 보면, 이 샵이 레에 붙는 거 있지? 이 붙는 이 레가 5도 코드 쪽에서 이 스케일 상의 5도 코드에서 많이 붙고 아 중간에 물론 나올 때는 있습니다. 붙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코드
잘 나오지 않는 코드 분석하는 것보다 잘 나오는 코드 쪽에 나오는 게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악고 이제 선생님들이 연주하시다가 G 코드가 나오지에 그러면 소울 C래 그대로 그 코드 톤에 따라 연주하시면 되고요. B7이 보인다 그러면 C 레샵 파샵 라를 이용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뺀 거니까 예, 혼동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어떻게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이리 설명을 드리다가 저도 어떤 날은 설명이 참 잘 된 날이 있고 예, 어떤 날은 말이 좀 꼬이는 날이 있습니다. 예,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시거나 아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또 보충 강의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아 요거는 이해가 잘 되더라 아 이렇더라 이런 말씀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서로 간에 이렇게 피드백이 돼갖고 예, 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강의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요즘 감기철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론 강의 끝나면 실제로 연주하는 연주 강의도 올리고 또 이렇게 번갈아서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